어제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는 뉴욕한인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각 단체장들과 참석자들은 57주년을 맞은 뉴욕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한인회는 12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뉴욕한인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인사회의 화합과 결속, 한인사회의 도약과 발전, 동포사회의 나눔과 상생의 구심체를 강조했습니다. 57년 전 뉴욕 한인회가 출범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동포 사회를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과 직능, 사회봉사, 교계, 문화계 등 한인 및 주류사회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뉴욕 한인회 창립 57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뉴욕총 영사관 손영호 영사는 축하를 전하며 발전하는 한인 동포 사회와 한인회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미 우호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뉴욕 한인회가 계속해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임원 이사분들께서는 과연 뉴욕 동포 사회가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하며 일하는 35대 한인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인회 측은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동포사회와 보다 가까운 뉴욕 한인회가 되기 위해 연속성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